10월에 삼성전자가 따로 갤럭시 Z 폴드 6 울트라의 언팩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폴더블 제품이 출시되는 하반기 언팩이 끝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남은 빅 이벤트는 아이폰이 공개되는 애플 이벤트와 맥북이 공개되는 애플 이벤트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아이폰은 9월, 맥북은 10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과 같은 시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CNMO 테크놀로지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16이 공개되는 애플 이벤트는 다가오는 9월 10일에 진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전통적으로 9월 중순 화요일에 아이폰 애플 이벤트를 진행해왔고 작년에도 9월 12일 화요일에 진행이 됐었죠. 이번 9월 12일 화요일도 역시나 큰 이변 없이 예상되는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아이폰 14가 공개된 애플 이벤트는 수요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는 노동절과 겹치면서 수요일에 진행된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따라서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대한민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된다 알려졌고 국내 보도들을 통해서도 1차 출시가 될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일정은 9월 13일 사전 예약 시작, 9월 20일 정식 출시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WWDC24를 통해 아이폰 15 프로를 중심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AI를 지원하는 아이폰은 아이폰 16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아이폰 16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도 램 용량이 8기가로 증가되고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들과 함께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는 몇 가지 변화점들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3에서 적용된 대각선 배치 후면 카메라가 4년 만에 아이폰 16, 아이폰 16 플러스에서 수직 배치로 변경될 예정이고 전작 프로 모델에 A칩을 탑재하던 최근과 다르게 16과 16 플러스에도 A18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로 모델은 6.1인치에서 6.3인치로, 6.7인치에서 6.9인치로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질 것이며 아이폰 15 프로에서 줄어든 베젤을 한 차례 더 줄여서 기존보다 더 얇은 디스플레이 베젤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탑재되었던 5배줌 잔망경 카메라가 6.3인치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도 확장되고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하여 배터리 용량을 늘려 배터리 타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